정부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댓글부대 외곽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1분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모자 보건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선단장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전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와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분입니다.